그렇게 어릴 적 입맛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지금도 이게 그렇게 맛있으시대요. 뭐 별다른 재료 없이 만들기도 간단하니까 산중에서 더 자주 찾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여기서 아유, 내가 설거지할게. 네. 아유, 설거지 뭐 제가 해도 됩니다. 아니야, 이거 간단해. 동생은 설거지할 줄 모르잖아. 아니, 설거지 왜 못해. 자자자, 자연인만의 설거지법. 세제 대신 모래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 샥. 깨끗해져. 네? 완벽하네요. 동물들이랑 같이 먹는 물이라 세제를 쓰지 않으신데요. 그래서 기름기 있는 음식도 거의 안 드신다고 해요. 모래 속에 철분이 들어있어가지고 금방 뱉겠죠. 아, 그렇구나. 예, 이곳에서 그의 원칙은 불편과 수고를 감수하더라도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겁니다. 흠집이 좀 남지 않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멋은 맨 나중에. 기능에만 문제 없으면 되죠. 그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나한테만 잘 보이면 돼, 얘가. 내가 오케이 하면 되지 뭐. 오케이. 오케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저기 하잖아, 이거. 이거 왜 나 국수가 떨어져 있나? 아유, 이거 드시게요? 뭘 드세요? 국수 떨어져 있잖아. 네? 국수. 국수? 야, 동생 하나. 아니, 그래도 떨어진 걸 드세요? 동생 하나 먹을 때? 아니, 뭐, 이거 너무 절약 정신이 몸에 배셨구나, 진짜. 절약 정신이 아니라? 네. 여기 이 물이 내가 먹는 물이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죠, 진짜. 예, 그렇습니다. 자연을 보호한다는 철칙은 떨어진 국수 한 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괴짜스럽기도 하고 때론 지나치게 소탈한 자연인은 천생 정말로 산 사람처럼 보입니다. 산 사람. 하지만 산골에 오기 전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닷가지 알아요? 알죠, 랍스타. 랍스타. 그래, 내가 미국을 건너갔잖아, 그거 먹으러. 어? 혹시 어렸을 때 너무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지. 인도의 왕자처럼 부자였지. 진짜요? 어. 진짜로요? 진짜 부자였어. 그래서 나는 거기다가 또 집안에, 우리 강씨 집안의 장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우리 부모님이나 굉장히 애기중지하게 키웠지. 그러면서 또 내가 집안을 또 거의 다 재산을 다 없어 먹은 또 장본인이. 꽤 큰 철물 사업을 하셨던 할아버지 덕에 부족함이라고는 모르고 자랐다는 자연인. 그런 그에게 세상은 만만했고 자신감은 늘 흘러넘쳤죠. 한 20대 후반에 미국 측에 그 랍스타를 살아있는 걸 비행기로 한 박스를 나한테 보내온 거야. 그래서 친구가 그걸 네가 한국에서 하면 내가 대주겠다. 그래서 랍스타 이제 수산물 사업을 이제 하면서 오파상을 이제 같이 해서 무역상을 했지. 그 아마 그 라이브 랍스타를 우리나라에 수입 갖고 들어온 것은 아마 내가 처음이 아닌가 싶어. 야, 굿.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건데. 네, 그래서 그거 사업을 해서 이제 그걸 체인 가로까지 해서 체인 사업 본부까지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길림성을 개발하려고 했고, 북한 출입증까지 해서 북한의 수산물까지 이렇게 하려고 아주 대상을 하려고 했지. 그러다가 이제 한 4년 만에 네. 어찌 됐는지 부도를 맞게 됐어. 아하. 그 당시 때는 내가 이렇게 큰 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이렇게 내가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요소 요소에 필요한 그런 지식들이 없었지.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무모한 짓을 했지. 세상은 의욕만 앞선 부잣집 도련님을 받아줄 만큼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부모님의 재산까지 날려버린 불효자이자 무능한 가장. 그의 멍에는 무겁기만 했죠. 그 이후로는 뭐 우리 아이들이 셋이나 있고 네. 우리 어머니도 내가 모시고 있었고 내 아내도 있고 재산 다 털어먹고 그냥 뭐 나 마음 편하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생계는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어떨 때는 뭐 대리운전 뭐 기사도 해봤었고 뭐 일용직에 나가서 뭐 알바도 했고
여러 가지 그 이유도 뭐 인테리어 사업도 뭐 하고 뭐 그러고 했는데 이게 뭐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뭐 나는 열심히 하고 내가 욕심부린 것도 아닌데 뭐 이리 되고 저리 되니까 참 허망도 하고 너무 재미도 없고 결국에 그리 됐어. 죄책감을 떨치려고 아등바등 살았지만 돈이라는 건 애를 쓴다고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그는 뭐 하나 성공한 적 없는 중년이 되어 있었죠. 간절히 다시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뭐 물질을 쫓아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좀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된 내 인생을 살면 어떻겠는가. 내가 새로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서 내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것이 훨씬 빠르고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리 생각해서 내가 집을 떠나게 됐지. 돈이 없어도 자유로운 삶을 같이 누리는 것. 그것이 그가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 그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느리지만 치열하게 이곳의 삶을 완성해가고 있죠. 오늘도 역시 그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어? 으이씨. 이게 또 알 나놨어. 알 떠났어. 근데 저 닭들은 근데 왜 이렇게 묶어놨어요? 오늘 저기 쟤들 집을 좀 질까 하면 딱 넣어놓으려고. 이 산중에 이사는 보통 일이 아니죠. 털을 옮겼으니까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간 미뤄둔 닭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여기다 기둥 하나만 박자고. 여기가 첫 번째 기둥이에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센터예요. 네, 센터. 자, 먼저 닭장 기둥을 세울 건데요. 사냥우리를 만들었을 때처럼 소금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네. 이러면 이제 소금이 이제 그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벌레들이 이제 일단 못하지. 그렇지. 짠맛 때문에 이제 파먹질 못해. 자, 문짝을 먼저 달자 이거. 문.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가 문이에요. 자, 이렇게. 어, 됐어. 어, 브라보. 어, 브라보. 아, 자동이네. 살짝 기울어가지고. 으쌰. 그렇지. 이렇게 박자. 애써 읽은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하려니까 조금 맥도 빠지고 억울하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처음이라 어설펐던 것들을 전부 업그레이드할 그런 기회이기도 하죠. 끝을 잡아야 돼. 아이고야, 윤택 씨가 일손을 덜어준 덕분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멋있죠? 아, 잘 잤어. 예. 아이, 고생 많았네. 아주 그냥 뭐 비가 이렇게 들이치지도 않고. 까딱 없어. 예. 이리 와, 집에 가자, 애미야. 애미야, 집에 가자. 지금 육상 선수가 지금 달려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 스탠바이. 야, 자, 빨리 가자. 멋있는데 이거? 가. 가자, 가자. 빨리 집으로 가자. 아이고, 웃겨. 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니네 새 집이다. 야.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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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수고했어, 니네. 니네 집이야, 새 집. 여기서 잘 살아. 물고락. 꽤 힘든 작업이었지만 뭐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발걸음이 아주 가볍게. 뭐야, 일거리 또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건? 기존의 텃밭을 저 전체를 만들 건데 네. 이건 좀 시간이 걸리고 네.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네. 네네.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니까 일에 탄력을 좀 받으신 모양이에요. 아우, 새끼 봐라. 여기에도 나무 기둥을 세워서 텃밭 울타리를 만들 건데요. 근데 혹시 벌써 힘 빠진 거 아니죠? 아, 이거 좀 빼주세요, 형님. 이거. 아, 야. 이걸 가지고 뭐 끙끙거려. 이쪽. 아, 정말. 야, 진짜. 발은 그래도 윤택 씨가 있어서 다행이죠. 반복되는 작업에 어느새 아유 뭐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두 사람. 윤택 씨 저녁에 그 낮에 국수 먹고 이렇게 힘을 써서 어떡하나? 아이고. 응? 아유, 일도 아닙니다 이거. 뭐 저녁에 또 뭘 먹? 뭐 그러면 저 설탕국수? 설탕 저 여섯 숟가락 국수? 아까 다섯 숟가락 넣었나? 그 이번에는 설탕 여섯 숟가락? 그래? 그것도 금방 맞들였네. 야, 설탕 남아나지 않겠네. 마지막 기도. 예,
텃밭 완성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짐승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촘촘히 나무를 덧대야 하죠. 그래, 이런 식으로 저 울타리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고생이 눈에 보이네. 네? 얼마나 고생하는지 눈에 다 보여요. 뭐 고생스럽지만 자연은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묵묵히 11년을 버텨온 거겠죠. 이야. 자, 아. 마무리. 이야, 대단하십니다.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작업은 뭐 내일 마무리하기로 하고.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게 산골살이라는 걸 10년 넘게 산생활을 해온 자연인도 진짜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수고 많아. 아, 수고 많았습니다. 밭까지 다 읽은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렇지. 쉽지 않아요. 뭐든지 시간이 걸리지. 예.